미올라의 비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요. 오랫동안 새로운 영상 안 올려서 죄송합니다. 이 채널에 처음으로 들어오셨으면 저는 서울 시립 교향악단 비올리스트 안톤 강입니다. 이 채널은 비올라의 모든 것 대한 채널입니다. 팝송 비올라 커버, 클래식 음악 비올라 편곡, 악보 무료 나눔, 그리고 비올라 연습과 연주 팁 배울 수 있는 채널입니다. 왕 초보부터 프로까지 열정이 많은 비올리스트이시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비올라의 비밀 시리즈를 계속할 건데요. 이 시리즈는 비올라의 왕 초보, advanced, amateur, 그리고 프로 전공 학생들 위한 시리즈인데요. 제가 요즘에 많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활 스피카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왼손 새끼 손가락을 연습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요? 등등등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구독자는 몇 명이 저에게 연주하는 모습이 동영상 보내주셔서 피드백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비올라의 비밀 피드백. 당신이 참여하고 싶으시면 제 이메일로 여기 짧은 영상을 보내주세요. 1분에서 3분까지만 영상을 보내시면 충분합니다. 연주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오픈 스트링 해도 되고 스케일 해도 되고 수주키 1권에서 15번 모두 몇 개 있죠? 가능하고 연습곡, 소나타, 슈타미츠 협주곡, 마르톡 협주곡 다 가능합니다. 왕 초보도 오케이, 왕 프로도 오케이. 이메일 제목에 비올라의 비밀 피드백 꼭 써주세요. 이메일 내용에는 구독자의 성함이나 닉네임 써주세요. 이 성함이나 닉네임을 제가 나중에 피드백 영상에서 이용할 거예요. 옵션으로 어떤 문제를 고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연습 방법을 배우고 싶은지 짧게 써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꼭 주의해 주세요. 구독자가 저에게 보낸 동영상 제가 제 채널에서 올릴 거예요. 전체나 부분으로. 그리고 제가 피드백 영상에서 아마 이거 저거 고쳐야 된다고 해도 아프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이쁜 말로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기준으로 이쁜 말씀으로. 구독자들이 저에게 보낸 동영상 제가 이용하면 이 채널에게 좋은 프로모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피드백 받고 싶은데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기 싫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우선 동영상을 보내지 마시고 저에게 카톡으로 한마디 보내주세요. 여기요. 상의해봅시다. 제 이메일 주소도 카카오톡 아이디 이 동영상 밑에도 써있을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보내지 마세요. 뭐냐면 카카오톡이 영상과 소리를 조금 안 맞게 만들어요. 비올라의 비밀. 자, 오늘은 파일럿으로 깨모 구독자를 환영합니다. 이메일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거칠 부분이나 잘못된 자세, 잘못된 소리 등을 피드백 받고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올려드립니다. 개모님, 감사합니다. 한번 영상을 볼까요? 오케이, 개모. 제 발음이 조금 이상하죠? 개모씨. 자세 좋아요. 오른손 좋아요. 왼손도 좋아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들이 이렇게 라운드해서 아주 좋습니다. 아쉽게도 이 영상에서 프로그에서 그리고 팁에서 연주를 안 하셨네요. 활 가운데만 연주하셨어요. 제 추천은 이 곡을 이 곡만 아니고 다른 곡도 활 가운데에서만 아니고 프로그에서도 이거 프로그예요. 프로그에서도 연주해보고 팁에서도 연주해보세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활 가운데서 연습하는 것보다 긴 활 연습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마다 긴 활, 온 활 연습 많이 하세요. 오픈 스트링이라도. 제가 지금 두 번만 했는데 100번 하셔도 돼요. 200번 하셔도 돼요. D, G, C, A 다 네 개 다요. 그리고 수즈키 책에서 거의 모든 곡에서 위에 dot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스타카토라는 뜻이에요. 활 움직일 때 약간 끊겨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제 추천은 우선 스타카토 아니고 데타셰로 연주해보세요. 데타셰는 스타카토처럼 하는데요. 활 끊지 않고 활 바꿀 때 조금 더 부드럽게 활 bow change 하는 거예요. 이거는 데타셰예요. 활을 끊지 않고 연주하는 거 더 훨씬 더 어렵지만 약속합니다. 눈에게도 귀에게도 더 편한 테크닉입니다. 활 안 끊겨서 활 체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손목으로요. 손목도 손가락들도 부드럽고 flexible여야 됩니다. 손목과 손가락들이 딱딱하면 bow change가 smooth하지 않을 거예요. 스타카토는 언제나 다시
갈 수 있으니까 데타셰랑 레가토 먼저 배우세요. 이제 스타카토 잘 하시니까 이 곡을 모든 활 부분에서 데타셰로 연주해 보세요. 집에서 등등등 그 다음에 프로그에서 프로그에서 연주할 때 보우 체인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부드럽게 보우 체인지 하는 게 어려워요. 두 번째, 개모시는 가끔 연주할 때 옆줄을 만져요. 이렇게. 그래서 제 추천은 이 곡을 악보 보면서 연주하지 마시고 악보를 우선 외워서 그 다음에 눈을 줄하고 활 집중하세요. 옆줄을 만지는 거 아주 큰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깔끔한 깨끗한 연주를 하고 싶으시면 한 번에 한 줄만 만지세요. 더블 스톱 연주할 때 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정. 음정이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음정 연습은 죽을 때까지 해도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음정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 바로 여기요. 이 부분 두 번 나오죠? 그래서 두 번 다 C-sharp가 너무 높아요. 개모시는 연주할 때 C-sharp가 거의 레, D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전체 음정이 약간 높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모든 음을 조금 낮게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sharp가 있는 음을 C sharp 그리고 F sharp. 비올라의 비밀. 자, 여기까지 개모시 피드백이었습니다. 개모시 수고하셨습니다. 음악과 비올라의 열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가마기 씨입니다. 두 분 친구인 것 같아요. 꼭 봐주세요. 이 포맷 동영상을 좋아하시면 꼭 like 눌러주세요. 또는 제안이나 불만 있으시면 꼭 댓글에 써주세요. 저는 구독자의 목소리 늘 듣습니다. 비올라의 비밀. 저는 요즘에 가족 상황 인하여 동영상을 자주 올리기 조금 힘들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계속 힘이 생겨요. 계속 올려주세요. 새로운 영상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댓글을 읽으면 감동도 받고 힘이 나고 계속 열심히 하고 싶어져요. 저는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아마 많이 바쁠 거지만 9월 후반 정도부터 정말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구독과 벨 버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비올라의 비밀에서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비올라의 비밀.